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 나서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과거 박절하지 못했다는 표현보다 한 발 더 나간 입장이 나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. 대통령께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네. 하고 계시고 예. 또 그때 인식하시는 거하고 또 지금 인식하신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저런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 성격이 좀 화끈한 편 아니겠습니까? 아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좀 이거 분명하게 아. 얘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권영세 의원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. 윤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대화를 하는 통화 음성이 공개됐지만 특별한 게 나올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그분은 조금 이상한 분인 것 같아요. 그 양반은 천지창조도 자기가 했다고 그럴 사람이다. 좀 꽤 말은 그럴듯하게 하니까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네. 바로 이제 다른 의원들이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끊었기 때문에 권 의원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현재 전국과 관련된 쇄신책 등을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